견과류라든지 저희가 흔히 먹는 참기름, 콩기름, 계란 등에는 오메가6가 많아요. 근데 오메가6가 많은 반면에 이제 우리가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은 잘 안 챙겨 드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6와 오메가3의 그 균형이 깨어지고 오메가6가 훨씬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염증이 더 많아지고 혈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예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견과류, 또 올리브유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기름류, 달걀류. 거의 매일 먹어요. 매일 먹죠. 네. 챙겨 먹죠. 네. 네. 저는 정말 웬만한 군것질 이렇게 단 것 제가 많이 먹는데 거의 다 견과류로. 선생님. 그러니까, 예. 근데 고등어는 그러면 언제 드셨어요? 고등어는 사실 저는 비려서 그렇게 이렇게 잘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간 등푸른 생선 좀 먹었다. 한 끼라도. 한 번도 안 먹어. 꽁치도 등푸려요. 그렇죠, 그렇죠. 꽁치 드셨어요? 꽁치는 이렇게 아까 먹었어, 안 먹었어? 먹었다니까? 엄청 들어. 선생님 한 분 드셨네, 한 분. 그러게. 성격이 왜 이렇게 됐지? 생선은 아무래도 저희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요리해 먹기가 조리도 그렇지. 좀 번거롭고 맞아요. 어렵고 맞아. 혼자 먹자고 한 조각도 굽기도 네. 그렇고. 그러니까. 고등어 요리 같은 거 또 쉽게 뭐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딱 한 그릇으로 혈관 속 기름을 제거하는 기름, 오메가3와 6를 건강한 비율 1:4로 섭취할 수 있는 고등어와 올리브유를 이용한 요리인데요. 이야, 뚝딱 한 그릇으로 건강하게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, 네. 바로 전자레인지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. 바로! 바로! 아! 이게 무엇인고 하니? 3분컷 고등어 덮밥입니다. 3분컷 고등어 덮밥이에요. 3분컷 고등어 덮밥이에요. 채소도 골고루 있고, 그 다음에 고등어도 떡하니 들어있는 덮밥이네요. 야, 이거 땡뚜기에서 전화 옵니다. 이거 고등어 덮밥 가지고 땡뚜기. 3분 요리로. 이거 가지고. 아니, 근데 고등어는 3분 안에 절대 안 되는데. 어? 그러게? 3분에 진짜 요리가 되나? 가능할까요? 글쎄, 요 레시피 탐나는데, 네.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재료가 네. 채소들도 제법 있네요. 네, 먼저 오메가3로는 이제 고등어, 그리고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이제 야채지만 오메가3랑 오메가6 비율 중에서 3 비율이 조금 높은 그런 채소고요. 네. 그다음에 오메가6로는 올리브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혈액 속 지방을 잡아줄 불포화 지방산의 균형을 맞췄고요. 또 밥 위에 이제 얹은 양파, 이게 매운기를 약간 빼놓은 물에 네. 담가놓은 양파고요. 그리고 당근, 간장, 설탕, 그리고 맛술을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. 맛있습니다. 덮밥에 또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신선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네. 자,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네.